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6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셨죠? 자, 이제 또다시 추석 연휴가 끝나고 9월 마지막 2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반된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자,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계속해서 만 달러 초중반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죠. 오늘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비트코인 SV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이유를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속에서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현재 0.65% 전 거래일 대비 하락을 하면서 1,200달러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1,30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그래프를 좀 확인해 보시면요. 9월 15일과 16일에 걸쳐서 일단 1,419선까지 한번 터치를 해줬다가 이내 좀 힘이 꺾인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 오늘 장에서 10위권 내에서 좀 유의미한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1% 오르면서 실거래인 차트를 봤을 때 주 후반 들어서 좀 힘을 내주는 모습 연출되고요. 그 밖에 이오스가 주 초중반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다가 주 후반 들어 상승을 한번 해줬고요. 그 이후 박스권에서 좁은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일까지 범위를 넓혀보시면 오늘 테조스 1.51% 그리고 코스모스가 20위에 위치해 있는데 9% 아주 강한 강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0위권 내에서 가장 뚜렷한 강세 연출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자, 거래소들의 거래량, 가격은 좀 유의미하게 동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지 못하고요.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비슷합니다. MXC, FATBTC, 코인베네가 1, 2, 3위에 올라와 있지만 24시간 동안 거래량 증가 많이 나와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최근 50위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었는데 현재 54위권에서 7거래일 거래량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 후반 들어서 조금 반짝 거래량 늘다가 현재는 다시 좀 부진한 쪽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0.94% 조정된 1,218만 7천원 선에서 빗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0.81%, 이오스 0.5%, 비트코인 SV 0.21% 강세고요. 체인링크, 베이직, 어텐션 토큰 등이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 1,218만 6천원 선에서 업비트에서 형성됩니다. 이오스 거래대금 2위고요. 전거래일 대비 0.73% 오르고 있고 코스모스가 업비트에서도 10% 넘는 뚜렷한 강세 속에서 거래됩니다. 아르고 5.72% 강세입니다. 자, 오늘장에서 눈에 띄게 상승하는 종목 코스모스를 제외하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특히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만 달러 초반에서 정체되어 왔는데요. 자, 이는 몇몇 주 알트코인들에게는 호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이끌면서 비트코인보다 더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더리움도 큰 강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그동안에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일 조건으로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꼽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패닉이 일어나야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돈 건데요. 한 애널리스트, 여기서 이야기되는 분은 펀드스트렛의 톰 류입니다. 세계 경제가 뚜렷한 추세선을 그릴 때까지 비트코인이 계속 횡보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주식시장의 결정적 움직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요. 비트코인이 1,800달러의 주요 저항 수준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강세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지만요.
단기적인 추세는 $10,000 아래로 비트코인 가격이 꺾이지 않는 한 크게 하락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내비쳤습니다. 세계 경제의 방향성 부재가 비트코인의 우유부단함에 기여를 하고 있다라면서 최근 거시 전망이 정체돼 비트코인이 다소 주춤하고 있고 트렌드가 없는 세상에서는 비트코인도 오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야 비트코인 가격도 움직인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S&P 500 지수가 세계 경제의 강세를 보여주는 최고의 지표는 아니지만요. 비트코인의 가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곧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가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15% 이상 상승할 때 비트코인 역시 강세를 보인다. 그는 비트코인이 골드 2.0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검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의 안정성이 큰 시기에는 급상승할 여지 또한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CNBC와의 인터뷰를 나눴다는 사실 뉴스 BTC가 보도를 했고요. 자, 다음은 코인텔레그래프를 통해서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25개 글로벌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리브라와 만남을 갖는다는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를 통해 나온 보도인데요. 국제결제은행 BIS의 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 일명 CPMI가 현지 시간 16일 리브라 대표단과 미팅을 갖는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14일 현지 시간 보도를 했습니다. BIS에서 국제표준을 담당하는 부서 그리고 금융안정위원회 FSB의 회원사이기도 한 CPMI는요. 영란은행, 독일의 분데스방크, 뉴욕연방준비제도은행 등 28개 회원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번 미팅은 지난 6월 18일이죠. 리브라가 처음 계획을 밝힌 이후 리브라 설립자들과 세계 정책 입안자들 사이의 첫 번째 중요한 만남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ECB의 디지털 통화 계획입니다. 베누이트 코어 ECB 이사는 최근 유럽연합에서 리브라를 운용하려면 높은 규제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지난 13일 헬싱키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생각을 강화할 때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또 리브라가 시작되기 이미 전에 리브라보다 먼저 디지털 통화 계획을 ECB가 만들었고 오는 10월 열리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암호화폐 관련 보고서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프랑스의 브루노 르메어 재무장관도 유럽이 리브라에 도전하기 위해 자체적인 공공 디지털 통화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로코인이라는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앞서서 BIS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같은 이 거대한 기술 기업들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은행권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가총액 3위 리플 소식입니다. 리플의 하드포크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을 그었지만 리플과 리플 투자자들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크립토 비트로드라는 한 트위터 유저가 이 사이트에 성원서를 내고 리플 측이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덤핑을 통해서 가격에 물을 흐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리플 덤핑을 그만해야 한다라는 청원에 벌써 3,620명이 서명을 했는데 자, 이 청원 자체가 리플사와 리플 투자자들의 갈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보도인 것이죠. 자, 이 투자자는 리플이 올 한해 부진한 실적을 보이는 것은 잠재적인 원인이 덤핑에 있다라면서 리플이 올해 가치가 20% 이상 하락해온 것이 다 회사 탓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분기별 보고서를 확인해보면요. 사실 리플이 최근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8위의 은행이죠. PNC가 최근 리플의 국경간 결제 솔루션인 엑스커렌트에 합류를 했고요.
또 리플렛 같은 경우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인데 은행과 결제 제공업체 등 200개 이상의 회원사를 벌써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플은 생성된 1000억 개 리플 중 약 600억 개가 회사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리플사는 매월 에스크로에 물려있는 리플 중 10억 개를 풀어서 OTC에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는 430억 개 정도의 리플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덤핑이라는 주장 그리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리플의 사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지속되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은 가격에 대한 분석을 아톰과 이오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가 최근 7거래일 동안 34% 이상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 상승세가 사실 시가총액 상위 20위권에 진입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게 사실인데요. 현재는 3.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9월 5일 가격을 보시면요. 1.95달러 이하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1.91달러, 2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적감의 추세가 나오면서 10거래일 이내 80% 이상 반등을 한 상황인데요. 현재 가격은 이전의 지지선인 3.60달러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지만 일단 회복이 되면요. 4.43달러 그리고 그 이상에서 5.79달러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코인텔레그래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가격이 2.4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낙관적인 견해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오스인데요. 최근 한 해커가 이오스 도박 게임 이오스 플레이의 버그를 이용해서 11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니엘 라리머 블로건 CTO는 해킹의 네트워크를 아예 종결시키진 않았지만 추가 대역폭이 없었다는 이유로 과부하를 일으켰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소식은 가격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오스는 오는 23일 하드포크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예측을 좀 살펴보시면 이번 주 좋은 흐름을 실제로 주 후반 들어 보여준 상황입니다. 7거래일 차트 확인해 보시면 주 후반에 조금 더 강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4.8719달러의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라는 분석이네요. 현재 가격은 4.06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4.8달러 이상으로 좀 올라준다면 8.6달러까지의 강한 반등도 상승세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요. 이 가격을 벗어나지 못하면 며칠 더 횡보할 수 있고 특히 3달러 아래까지 떨어진다면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분석도 코인텔레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각각의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 다른 알트코인들 주요 뉴스 그리고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추석이 끝나고 아무래도 한 주 시작하시기 조금 버거우실 텐데요. 그래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시는 마음 또 기쁘게 시작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굿모닝 비트코인과 블록미디어도 이번 한 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